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37.3도까지 치솟았는데요. 112년, 그러니까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재해 수준에 달한 폭염을 피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는 인산 인해를 이뤘고 냉방이 잘 된 실내 피서지들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로는 극심한 체증을 빚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7.3도,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입니다.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덥다 덥다 했더니 결국 112년 만에 최고 기록까지 세운 겁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최저라는 말이 어색하게 28.3도를 가리켰는데 역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경남 창녕과 합천 등도 38도 안팎을 오르내렸습니다.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 해수욕장에는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었습니다. 해운대에 60만, 광안리에 59만 명 등 오늘 하루 223만 5천여 명의 피서객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무더위로 도심은 신음하고 있지만 해수욕장 주변은 더위로 인해 오히려 더 생기와 활기가 넘쳐납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 파도 속에 몸을 맡기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폭염으로 집에서 온도가 32도, 33도 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다에 와서 들어가 보니까 언제 더웠냐는 듯이 정말 시원하게, 아기도 처음으로 이렇게 바다에 왔는데 워터파크 못지않게 너무 시원하게 잘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지금까지 3,782만여 명인데 지난해보다 10% 이상 많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비지땀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뭐 죽겠네요, 저희들은. 많이 오셔도 좋긴 한데 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책도 보고 더위도 식히며 독서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에어컨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백화점에서 이른바 백캉스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은 물론 백화점들이 있는 센텀 일대에서도 몰려나온 차들로 인해 종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